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하나님 말씀, 정말 말씀의 흐름 속에, 복음의 흐름 속에, 기도의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의 흐름 속에 있는 교회와의 만남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전 세계가 정신병동으로 변해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슈순 안디옥 교회가 말씀의 흐름 속에, 기도 흐름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흐름 속에 있는 교회가 맞다면 하나님, 이 시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성전으로 말미암아 교회 문화를 바꿀 수 있는, 237 나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세워지는 성전과 RUTC를 주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고 세계를 살리는 그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슈튼 안디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합심해서 일심으로 기도하는 성전 건축을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속히 우리에게 그 현장을 허락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축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위드와 원네스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렘넌트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나가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모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건축 헌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우리 목사님에게 오력으로 충만함 주셔서 우리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그 일에 헌신할 수 있는 헌신 예배가 되게 하시고, 건축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사단의 세력을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받고 무너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